살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이요? 어떻게 저쪽은 뭐야? 오동범입니다. 오동범이에요. 오동범 아니었는데 이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드림 배우들의 사인과 그림을 넣어 세상에 하나뿐인 굿즈 티셔츠를 만들어주세요. 완성된 굿즈는 관객들에게 전달됩니다. 아,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림? 뭔 그림을 그리지? 사인부터 할까요? 네. 네. 일단은 옹기종기 칼라를 고르시죠. 아, 그게 사인펜이야? 사인펜은 저는 그린. 나는 오케이. 우리 적적. 네, 선배 하세요. 아, 유림인데 빨간색이네. 아, 유림인데 빨간색이네. 아, 이거 잘못 쓰면 좋겠네. 무슨 까먹었어 갑자기 어떡하지? 네? 사인 까먹었어. 지금 만든 것 같은데? 정말 티의 퀄리티로 확 떨어뜨려. 그러네. 세운 거면 안 돼. 세워놔. 예쁘다. 나 다양한데 이쁘다. 근데? 이건 이쁜데? 다양해서. 하신 분들이 그림 그리기 시작하시면 되겠다. 아무렇게나 꾸미면 되는 거. 아, 그리고 그림의 드림이라고 한 말씀 있었어. 범표 형, 여기 축구공 하나만 그려줄래요? 범표 형 지금 아트하고 계신데. 여기 한 번 어때요? 가운데가. 너 너무 큰 거 다른 거 아니니? 너무 느낌이네. 아, 그래도 한때 홍대 앞에서 미술을 공부했던. 아, 저 홍대 앞에서 그리고 있잖아. 저 홍대 앞에서 그리고 있잖아. 지금도 혼날 거 지금 동네 앞에 있네. 그렇지. 이거 지금. 남민아 너 뭐 하는 거야? 나 불안해. 형 낙서는 아니죠? 아니야. 잘 안 된다. 뭔데 그 얘기? 악발입니다. 악발이지 악발이. 선배님 혼난다. 선배님. 내가 현우가 없으니까. 응? 현우가 그걸 바랄까? 천만이 갔다고 말해줘. 너? 야 정말 너 가만히 있어 그냥 이 자리야. 어 대충 이렇게? 네.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케 드림! 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아 저렇게 연기를 해도 진짜 안 오기 말고 다시 모든 걸로 알았어?